냄새 안 나요? 내 마음이 지금 불타고 있죠. 영원히 고통받는 불새, 타는 냄새가 드디어 납니다. 신화의 에릭카 배우 나인이 씨 열애를 공식 인정했습니다.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14년에도 한 차례 열애설이 불거진 바 있었죠. 이 소속사를 통해서 열애를 인정했다가 몇 시간 만에 부인하는 해프닝이 당시 있었습니다. 여자를 사귀어본 적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미 만나고 있는 사이에서 아니라고 할 수 없어서 그렇죠. 밝히는 경우도 있어요. 이들의 두 번째 열애설이 전해진 건 23일 목요일. 한 매체를 통해서 두 사람의 데이트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요. 이렇게 사진이 공개되며 양측 소속사는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.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이 최근 연기자 선후배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밝혔는데요. 나랑 같이 있자. 오늘. 에릭의 그녀 나혜미 씨, 2006년 한 시트콤에서 얼굴을 알린 미녀 배우입니다. 뚜렷하고 서구적인 외모로 주목받아왔는데요. 서현 씨가 유망한 배우라고. 흑역사라고 찾아볼 수 없는 모태 미녀 에릭 씨가 반할만하군요. 보기만 해도 흐뭇한 선남선녀 커플의 탄생. 하지만 더 화제가 된 건 두 사람의 나이차인데요. 무려 12살, 띠동갑 나이 차이를 극복했다고 합니다. 와우. 자, 이제는 연예계 대표 사랑꾼으로 떠오른 두 사람. 뒷모습만 봐도 참 잘 어울립니다. 너 예뻐서 그래. 예뻐서. 두 분의 핑크빛 사랑을 응원합니다. 행복하세요. 응원합니다.